1973년 미국 메릴랜드 주의 한 주유소. 기름을 사려는 사람들이 무려 8km 남짓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52년 전 제1차 석유 파동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 1974년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설립되었죠. IEA는 1991년 걸프 전쟁과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원유 생산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비축유 1700만 배럴, 6000만 배럴을 방출했는데요. 이처럼 IEA는 비축유 방출을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과 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리비아 내전 때 IEA 회원국으로 340만 배럴을 지원하며 국제 협력에 기여하게 되죠. 오늘은 석유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에너지 위기를 막아주는 비축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는 어디에서 어떻게 비축되는지 알아볼까요? 석유를 비축하는 방식은 재고 보유 계약과 저장시설 보관으로 나뉘는데요. 재고 보유 계약은 일정량의 석유를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고 석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가 저장시설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석유를 저장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간 부분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음은 지상탱크나 지하동굴과 같은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지상탱크는 3에서 5년 사이에 빠르게 건설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하동굴 저장소는 수백 미터 깊이의 소금층이나 안반층에 만들어져 충격과 온도 변화에 강하며 40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한 이점이 있죠. 그렇다면 지상탱크나 동굴이 없던 시절에는 석유를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우리나라 석유 저장의 역사를 살펴보며 이야기해보죠. 1897년 인천 월미도 동쪽 해안 부근에 등유 50만 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석유 창고가 세워진 것이 최초의 저장소인데요. 당시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스탠다드 오일사와 미국인 월터 타운샌드가 설립한 타운샌드 상회가 조선 내 석유 수입 독점 계약을 체결한 후 지은 저장 창고입니다. 이 저장소는 남산만한 서양 기름통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수입된 조선 최초의 석유는 솔표 승리표라는 상표를 붙이고 나무 상자에 담겨 조선 전역에 팔리게 되는데요. 이후 조선의 석유 시장은 기존의 독점 체제를 벗어나 여러 외국 기업들이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일본이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한반도를 전쟁에 필요한 물자 보급의 중심지로 삼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석유와 같은 필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1935년 조선 석유를 설립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석유 공급 체계가 갖춰지며 1949년 석유 제품의 저장과 판매를 담당하는 대한 석유 저장 주식회사 코스코가 세워집니다. 코스코는 스탠다드 오일을 비롯한 석유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석유 수급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죠. 전쟁 후 정부는 미국과 석유 운영 협정을 맺어 안정적인 석유 공급의 기반을 만들었고 전쟁의 영향으로 산업 기반이 부실했던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회사인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됩니다.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신화를 이룩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SK이노베이션이 내디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죠. 자, 이제 비축유를 저장하는 기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내에는 구리, 울산, 거제, 평택, 용인, 여수, 곡성, 동해, 서산의 총 9개의 석유 비축기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9개 시설에 비축할 수 있는 양은 무려 1억 4,600만 배럴에 달하는데요. 한국의 최초로 세워진 비축기지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 비축기지입니다.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지어진 마포 비축기지는 1978년 설립 당시 서울 시민이 1개월 정도 소비 가능한 6,907만 리터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지어졌으나 현재는 문화 비축기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비축유의 빛나는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비축유뿐 아니라 직접 원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은 이를 위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원유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활동하고 있죠. 앞으로도 비축유 기지들과 직접 개발한 원유 광부들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에너지 지킴이로 자리 잡길 바라며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여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펼쳐나갈 역할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요.